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오전 세월호 제주 기억관 운영위원장이자 평화쉼터 대표인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평화쉼터 앞. 경찰들이 건물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국정원 직원들의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수색도 이어집니다. 차량 내부를 살피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자 평화쉼터 대표인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하던 평화쉼터와 서울에서 운영 중인 회사 사무실, 차량을 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는 A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A씨가 세월호 제주기억관 예산을 이용해 깃대를 주문하면서 중국과 계약하고 환전을 한 것을 두고 자금 세탁 가능성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 저희가 영장에는 A씨 외에도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자로 추가 명시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과거 A씨와 함께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국정원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진행된 진보당 인사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월호와도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완전히 별건인 건지. 그것도 다 수사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서울민주노총 중앙사무실 등 전국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